먹는 즐거움으로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박정옥 주부. 바삭거리는 튀김에 치킨까지. 그녀의 다이어트는 기름진 음식 앞에 늘 무너진다고 합니다. 다 맛있어요. 다. 아이고 나도 걱정돼요. 지금 살 때문에. 이렇게 음식은 계속 먹고 배가 졸지 않는 식탐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뱃살과 몸무게 뿐 나날이 늘어나는 주부의 고민. 다이어트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? 아니 많이 해봤는데요. 그거 이렇게 살이 많이 찌니까 혈관이 막힐까 봐 항상 걱정이 돼요. 당장 혈관 질환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각종 대사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주부. 혈액이 지나가는 곳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 후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혈관 질환은 뇌에서 막히면 뇌혈관 질환, 심장에서 막히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.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 썩을 수도 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, 뇌사 상태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작년 혈관 질환으로 몸이 불편해졌다는 김정호 씨. 1년 동안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는데요. 팔에 힘이 약하니까 한번 잡고 힘 좀 줘볼게요. 한번 올려보세요. 1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온 상황.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, 부위가. 왜요? 너무 가는 그 혈관인가 봐요. 꿈에도 생각 못했죠, 이거. 가족력도 없고 그랬으니까. 세 번의 이상 증세를 무시했지만 왼쪽으로 쓰러진 후 원인을 알아냈다고 합니다.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재활에 힘쓰고 있는 김정호 씨. 하지만 재활하면서도 그는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. 못 올리고 여기다 하고 있을래요.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서 50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고 현재도 다시 또 재발할까 봐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요. 혈관이 막혔지만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.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 검진해봤습니다. 원래는 이 부분이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넓어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 부분이 조금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요즘 같은 계절에 혈관이 막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하나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막히거나 터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혈관 질환. 당신의 혈관은 건강하십니까?